활동을 해요.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. 근데 아이랑 통화를 했더니 엄마 오늘은 안 와? 그래요. 그거 어떻게 하세요? 저는 가죠. 그렇죠. 네.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. 표현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. 인당수의 아버지를 위해 몸을 던진 요녀 심청이 같은 상황으로 왜 본인을 끌고 갈까? 이거를 정신과적 용어로 보면 새도마조키스틱하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고 그거에 막 아 힘들어 하는 거에 또 행복을 느끼고. 약간 그런가?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거든요. 네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다가 행복을 느끼는데 또 너무 힘들면 그게 또 되게 막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. 저도 그러니까.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왜 근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나? 라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화 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교녀 심청이의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만 본인 스스로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. 남이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.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숙소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. 맞아요. 그러면 그 엄마 간병을 언니 스스로 하신 거 그것까지는 이제 딸의 마음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해는 제가 가지만. 이미 대본 리딩을 마친 상태에서 그 약속을 얻기는 쉽지 않거든요. 네, 그럼 그것도 저는 같다고 봐요. 그러니까 그건 약속의 문제가 아니고요. 컴프로마이즈라고 또 영어 단어로 표현하죠. 타협, 협상?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상황이 어머니를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면 보통은 간병인을 두고 금요일 오후부터 가시고 제가 주말엔 있고요. 주중에는 해주시고요. 뭐 이런 게 이제 잘 타협을 보는 건데 그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. 나 김정화는 이런 사람이야. 이래야만 해. 라는 데에는 몸이 편하면 잘못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내가 노력 안 하는 거. 그렇지. 노력 안 하는 거.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. 약간 극한 상황에 힘들게 본인은 거기 둬야 그거를 극복하고 해내는 걸 통해서 내가 좀 안정을 찾고 만족을 느끼는 면이 있지 않나? 너무 힘들다.